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그만 마셔. 이거 나. 유라야,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. 아니, 몰라.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 자리를 원했는지,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라. 나 정말 열심히 했어. 서울 방송국에 있는 선배들한테 얘기 한번 해볼게. 그리고 나도 이제 순환 근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울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.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. 저녁 안 먹었지? 술은 마시더라도 밥은 먹고 마셔야지. 나가자. 준석 씨, 나 파스타 먹고 싶어. 파스타? 이 시간에 하는 곳이 있으려나? 자기가 만들어주는 파스타 먹고 싶어. 난 여기가 참 좋아. 어? 뭐라고? 춘천에서 여기가 제일 높잖아. 난 높은 곳이 좋아. 모두 다 내 발 아래 있는 거. 그래? 난 높은 곳은 별론데. 어지럽고. 됐다. 그래, 먹자. 일로 와. 급하게 만드느라 재료도 부족하고 맛있을지 모르겠다. 맛있어. 그래? 다행이다. 먹자. 와인 한잔 할까? 그럴래? 잠시만. 자기도 한잔해. 이따 운전해야지. 자기 데려다 주려면. 준석 씨, 나 자고 갈까? 이런 말 들어봤지?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. 근데 그중 최고는 탯줄이래. 그러니까 괜히 나 원망하지 말고 탓하고 싶으면 가난하고 무능한 니네 엄마 아빠를 탓해. 들었어? 최 PD 집안이 3호그룹 일가라는 거? 아유, 누가 낚아챌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. 나한테 줄은 준석 씨야.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 거야.